이제 6월 중순이 돼 버렸더라고요.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진도 나간 만큼 기출 문제 풀어봤던 걸한번더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그걸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이나 주택법은 기출 문제 쪽 진도 나간 만큼 해주시고, 그게 어느 정도 끝났다고 하면 국토계획법을 지금 한 2주 정도 된 차이거든요. 그래서 통으로 한번 풀어봤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1차 같은 경우에도, 특히 민법 같은 경우는 총칙과 물권, 채권 이런 구성 형성되었을 때 법률 행위 위주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대리 쪽 잘하고 있는지 또는 못하는 부분들을 각각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해나가기 위해서는 단원별로 되어 있는 기출문제 풀어나가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약한 부분 확인해 나가는 게 요즘 하실 때이시거든요. 어차피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문제 많이 풀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중에 기출문제가 10년치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해보시는 게좀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만 잘 해나가시게 되면 무난하게 합격하시게 될 겁니다. 네, 사실 내가 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1, 2차 동차 합격하시는 분이 한 8% 정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생 동차는 전혀 과거 공부한 적 없이 생 동차 하시는 분이 아마 2%에서 3% 정도가 될 텐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상위 2%에 속하게 되면 서울대도 한번 넘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혀 과거에 경험 없이 중개서 공부했는데 한해 만에 1, 2차 동차 합격하시게 되면, 옛날에 학창시절에 공부만 제대로 하셨으면 서울대 갈 실력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참 드물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내가 계속 기출문제 풀어나가시고 진도 나온 만큼 어느 정도까지 실력을 갖췄는지 확인해 나가시게 되면 그런 게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2%에 속하게 된다고 하면 나는 학원에 신세 많이 진 거죠. 학원에 두손 가득 사람들 소개시켜 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 시간은 126페이지의 건축 제안부터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하시는 실력 보면 충분히 동참하실 것 같은데, 몸만 관리 잘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건축법은 건축법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과 건축물 관련 행위들을 함께 보셨습니다. 건축물 관련 행위에 있어서는 건축물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건축법 적용 여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된 구성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종류에 관한 구분하셨고, 건물 만들었을 때 요소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의 크기를 파악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 건축 면적과 연면적, 바닥 면적에 관한 내용을 각각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련 행위로 건축, 대수선, 리, 모델링, 용도 변경에 관한 내용을 각각 보셨고, 대수선 8가지에 해당되는 것과 용도 변경, 위로 올라가면 허가 사항이고, 내려가면 신고 대상이며, 좌우로 가면 기재상 변경 신청 대상이었습니다. 제자리는 생략했었는데, 최소한 문화집회설공과 관련되어서는 문종위관이라는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시고, 영업설공과 관련되어서는 답한 운숙이었습니다. 교육복지설공과 관련되어서는 노교수의 야,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절차에 관한 사항도 기억하시면서 설계 대상과 사용 승인 대상 무엇인지, 최근 개정된 사용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무엇인지, 500 미만으로서 대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사용 승인 절차 생략한다, 그러한 것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살피시면서 2단계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봤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 시에는 대지 소유권이나 사용권 확보해야 되는데, 예외에 관한 사항으로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과 공유 관계가 적용되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의 문제로 공유자 총수의 80, 전체 지분의 80% 이상 확보하면 100% 아니더라도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니다. 그와 관계된 사항으로 매도 청구에 관한 내용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허가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경매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선할 때는 신고했었습니다. 신고와 관련된 실효 규정도 함께 공부하셨는데 그때는 1착이란 말로 대신했습니다. 동상 공법상 착공은 2년에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신고한 자인 경우에는 1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고 안 하면 효력 상실한다. 그 정도를 봐주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으로 예외적인 허가권자인 특광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러한 건축허가 관련된 사전 절차로서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과 16층 이상으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 실시해야 한다. 비용은 의뢰자가 부담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축 대손 행위가 사익을 추구한 행위인데 공익에 저촉되게 되면 규제 가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등에 대한 제한과 사전 승인, 건축허가 취소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하시면서 특히 취소와 관련되어서는 2, 3은 6이란 말로 각각 대신하셨습니다. 이러한 건축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허가권자에게 자기가 소유한 땅에 어떤 건물을 물어볼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사전 결정 신청이라 하고 그 사전 결정 신청은 작년 기출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 아마 3년에서 5년 뒤에 시험에 나올 겁니다. 3년 뒤까지는 볼 일 없죠. 예, 그래서 사전 결정은 정식 건축 허가 신청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게 되면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게 됩니다. 동상 허가 받은 때 착공 신고하게 되면 저 착공 신고와 관련되어서는 공사 개시를 의미하고 특별히 현장 안전관리 예측금에 관한 내용을 최근 시험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1%의 예치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미 사항이었는데 특별히 민간인 경우에는 예치하게 되지만 공공의 경우는 예치 의무가 면제된다라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다만 착공과 관련된 사항도 작년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 받아 완공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사용승인과 관련된 처리 기간은 7일이라는 것만 기억해 놓으시고 나중에 임시 사용승인에 관한 내용을 향후 한번 정리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 시장에 관한 사항은 누가 작성한다? 시군구청장이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대장 작성하고 비치 보관한다. 거기까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안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건축법은 안전한 건물 건축하기 위해 다양한 건축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대지도 안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지는 돌에 접했을 때는 대지이고 돌에 접하지 않으면 맹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도로에 관한 제한과 대지에 관한 제한, 건축물에 관한 제한을 각각 정리하심으로 내용을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126회에 보시게 되면 도로 찾으셨죠? 양갈 의원입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돌에 접하여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란 사람이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보행이라 하고 자동차가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통행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보행과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와 앞으로 만들어질 예정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자동차와 사람이 이용하게 되는데 자동차의 차량의 전폭이 보통 1.8m이거든요. 사람도 도로를 걸어다니기 위해서는 도로의 폭은 최소한 4m 이상 돼야 되고 이런 4m 도로의 경우는 차도 인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를 일렬 주차시키고 두 대 차량이 교차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폭이 6m인데 이 경우에도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도로의 폭이 8m 이상부터 인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도로 설치 기준에 따라 폭 12m 이상의 도로와 15m, 20m, 25m 도로가 각각 정해져 있는데 서울의 광화문 도로의 경우는 도로의 폭이 70m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도로가 현재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폭 8m 이상부터입니다. 그리고 새로 도로가 만들어짐에 있어서 주변 토지의 가치가 바뀌는 것은 도로의 폭이 12m부터 현저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로 신설과 관련된 계획을 아시게 된다고 하면 혼자 잘 살지 마시고 같이 좀 잘 사는 걸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가끔 우린 역사와 민족을 국가와 민족을 극찬하는 분들 참 많이 보시죠.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국가와 민족의 장래는 맡겨놓으시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관심 쏟아주시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주변에 훌륭한 분 참 많지 않으십니까? 예, 그분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인연을 맺어 함께 공부하셨다고 하면 아마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겁니다. 특히 경매나 공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그러한 정보를 서로 모여서 분석하시고 여기가 투자 가능 가치 있는 땅인지 최소 입찰하게 되면 얼마가 적정한 가격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신 한 10억 이하짜리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쏟으시는데 20억 넘게 되면 관심 별로 안 두시거든요. 동원할 수 있는 돈이 좀 한계 있다 보니까 대신 진짜 아마 다양한 인연 중에 학연을 통해 만나신 분들은 같이 투자하자고 하면 투자 잘하실걸요. 그리고 우리는 민법을 워낙 잘 공부하셨기 때문에 누가 부당행위를 저지르면 충분한 손해상 책임을 지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약서만 잘... 예. 그리고 투자하시면서 꼭 봐주실 것이 폭 15m 이상의 도로 만들어지게 되면 저도 불러주는 겁니다. 그제는 찾질 말아주십시오.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로를 현재 건축법상 도로라 표현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이러한 도로를 만들고자 하면 지정, 폐지, 변경이라 표현합니다. 현재 도로 만드는 법령은 한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민법 공부하시면서 주의 통행권에 관한 내용 공부하셨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부하시면서 기반세린 도로 설치에 관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정 안 되면 내가 제안할 수 있죠. 그리고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다만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 폐지, 변경하게 되면 이 건축법은 분명 공법에 관한 규정인데 불구하고 본질적은 사익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법상 도로 만드는 때는 소용하는 방법은 절대 안 되고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은 때에만 도로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이해관계인 동의 받아야 되는데 이때 이해관계인은 도로 사용하는 자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 아니라 도로의 사용자 동의 받은 때만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은 사익과 관계된 사항으로 도로 새로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도로 예정지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은 때만 도로 만들 수 있고 이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도로 사용자 동의 받은 때만 폐지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다만 이 토지 소유자가 현재 외국에 이민 나가 있는 상태라고 하면 도로 지정시에 동의하기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도로 지정이 가능도록 예외를 인정합니다. 반면 이 도로 사용자는 외국에 나가 있으면 도로 사용자입니까 아닙니까? 도로 사용자는 외국에 나가 있으면 현재 사용하는 자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로 폐지 시에는 건축위원회 관계없이 반드시 도로 사용자 동의 받은 때만 도로를 폐지할 수 있다. 그렇게 파기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도로 변의 땅은 모두 대지이고 이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그리고 사람이 출입 가능한 때 건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여야 한다. 만약 도로가 존재하고 이 도로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땅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 땅은 대지다, 맹지다. 맹지입니다. 대지가 되기 위해서는 돌에 붙어 있어야만 대지이고 붙어 있는 길이가 얼마 이상? 2m 이상인 때 저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을 돌을 이용하는 사람, 차량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건축한 대지는 돌에 얼마? 2m 이상 접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예외 규정을 우리가 함께 봐주십니다. 나는 264, 364 기억난다. 가끔 어떤 분은 박근혜 대통령 수감본을 기억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은 그냥 넘어가시고 우리는 264를 기억하면 되죠. 광야라고 하는 시를 지으신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대지에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폭 6m 이상의 돌에 4m 이상 접할 것. 만약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라고 하면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6m 돌에 4m 이상 접할 것. 그래서 나는 264, 364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분은 뭐 503도 기억하시고 계시지만 그분은 내버려 두시고 그분은 내버려 두시고 우리는 돈 벌기 위해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64, 364를 기억하시는 걸로 대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연면적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하는 대지는 6m 돌에 4m 이상 접할 것. 공장의 경우는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6m 돌에 4m 이상 접할 것. 확인되시죠? 그러면 모든 대지가 돌에 직접 접해 있다면 이 대지와 도로 경계선을 법에서는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선이란 대지와 도로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2번 건축선 지정에 관한 내용을 잠깐 확인하십니다. 기억 찾으셨죠? 소유노비 미달. 소유노비에 못 미치는 경우이거든요.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유노비 2분의 1 수평거리 물난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경사지, 하천, 철도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철도 부지 등이 있는 쪽에 도로 경계선에서 소유노비에 해당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원칙적으로 폭 4m 이상 돼야 되는데 현재 도로폭이 2m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 도로는 향후 4m 도로로 확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작은 도로에 접해 있는 두 개의 땅이 존재한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가 도로용지를 내놓게 되면 부담에 해당되게 됩니다. 공법상 공평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우리 건축법은 196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1961년도에 건축법 제정하기 전에 도로 형태는 대한민국에 자동차 많았다 적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나 자동차 택시 비슷하게 몇 대 존재했을 뿐 전국도로 살펴보게 되면 우마차나 또는 말 끌고 다니나 소 끌고 다니는 그 정도면 충분했지 차 다닐 도로 필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종전 도로는 2m 또는 1m 도로가 넘쳐났습니다.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전국의 모든 도로를 4m 이상 도로로 바꾸도록 개정했는데 이런 법령 개정은 기득권 보호해 줘야 되죠. 그래서 종전에 폭 2m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은 적법한 대지이다? 불법 대지이다. 적법합니다. 다만 이 대지에 구옥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게 되면 4m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 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도로 용지의 제공은 부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공평부담 원칙이 존재하거든요. 양쪽 대지 소유자가 각각 똑같은 용지를 제공해야 되죠. 그래서 2m 도로를 4m 도로를 만들고자 한다면 양쪽 대지 소유자가 각각 1m 이상 도로 용지를 내놔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법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고자 한다면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유업이 2분의 1. 그러면 현재 3m 도로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각각 0.5m 내놔야 되는데 이 경우에도 중심선과 2분의 1이 확보되게 되면 폭 4m 도로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현재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은 분명 하얀 선이지만 이 도로가 미래 확장되게 되면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은 노란 선이 되어버리거든요. 얘를 건축선 지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선 지정은 통상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이 건축선이지만
현재 도로가 소요 너비에 못 미치고 소요 너비에 미달된 경우로서 도로가 폭 3의 도로를 확보했을 때 미래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뭘 한다? 건축선? 지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하얀 선이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이지만 이 도로가 노란 선까지 확장되게 되면 저 노란 선과 하얀 선 사이의 빨간 부분은 도로 예정지이거든요. 예정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 폭이 2m이고 토지의 가로 세로 거리가 각각 10m라고 하면 100제곱미터이지만 1m를 도로용지에 내놓게 된다면 실제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면적은 90제곱미터가 되게 됩니다. 예정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 자체이지 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유노비가 미달되었을 때 양쪽에 대지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유노비 2분의 1 후퇴한 곳을 건축선이라 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선을 건축선 지정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만 대지가 존재하고 다른 한쪽이 철도 부지 등이 접해 있다면 1960년대는 철도용지 쪽으로 도로 확장하는 것 가능하다 힘들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 철도 부지를 도로용지로 확보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저 철도 부지가 있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만큼 후퇴한 곳을 건축선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철도 용지라고 하면 이쪽 방향으로는 도로 확장 곤란하고 현재 도로가 2m라고 하면 한쪽 대지 소유자가 자기 땅 2m를 도로 용지에 내놓게 되면 폭 4m 도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건축선 지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아무런 이야기 없다면 중심선과 2분의 1이 건축선 지정 기준 요건이 되고 철도부지 경사지란 말 보게 되면 경계선과 소요 너비 건축선 지정 기준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니언 치가지 정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험 질문 나오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디귿 건축 제한 차시였죠. 가버립니다.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 투지면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 지표 아래 부분 줄만 정했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차도의 구조는 비가 오게 되었을 때 우수가 잘 배수될 수 있도록 가운데가 높게 양쪽이 낮게 형성되고 이런 차도에 붙어있는 도로가 있다고 하면 얘를 인도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란 차도와 인도 모두를 도로라 표현하고 이 도로에 붙어있는 땅을 대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오늘 수업 끝나시고 밖에 나가시게 되면 대지와 도로 사이에 길게 경계석 박혀 있거든요. 그 경계석이 바로 건축선에 해당되게 되고 이 경계석 있는 부분은 도로 용지입니다. 이쪽만 대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대지에 건축주가 건물 건축하게 되면 민법 242조 규정에 따라 대지 소유자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이웃 대지 경계선으로서 반메타 0.5m 뛰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2조에서 그런 내용 보실 수 있는데 특별히 이런 242조에서는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인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에 관한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대지 소유자 건물 건축하게 되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메타 띄우지만 도로에 딱 붙여 건축하거든요. 다만 이 도로를 잠식해서 건축하게 되면 교통에 방해될 수 있을 겁니다.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 침범하는 건축행위는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지하철 역사를 만들게 되었을 때 저 지하철 역사와 대지의 건물 지하층을 연결하는 통로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연결 통로는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인 지하 경계선을 침범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사람은 두더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땅을 파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통 범위는 지표 아래 부분은 교통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 통로를
충분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시길 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은 뭐다? 건축물 자체이죠. 그래서 이 건축물에 딸린 연결 통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얘도 건축물 자체이고 이런 건축 행위는 지표 아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지표 아래 부분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다. 그런 취지 질문하면 그 질문 틀린 겁니다. 지표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한다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그냥 보십니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의 출입구 등은 열고 닫을 때 개폐 시에 건축선 수직면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가끔 6교 밑에 4.5m 초과 차량 통과 금지 보신 적 있죠. 그 6교의 표시 기준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4.5m는 대지면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도로면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도로면 기준입니다. 6교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대지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나는 6교 한 번도 본 적 없다? 예, 도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면 기준으로 높이 4.5m 이하의 출입문 등은 개폐 시에 건축선 수직면 넘지 아니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로와 관련된 사항들을 충분히 공부하셨는데 나는 264, 364 충분히 기억할 수 있죠. 그리고 특별히 건축선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건축선과 관련된 효과, 지표 아래 부분은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 건축선 지정과 관련되어 도로가 소유노후에 못 미치게 되었을 때 지정된 건축선과 현재 도로 경계선 사이의 공간은 대지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예정 도로는 대지이다, 도로이다. 도로이기 때문에 그 예정 도로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 개념만 가져놓으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주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대지와 관련된 사항 함께 살펴보십니다. 조경 찾으셨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무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면적 200제곱미터는 대충 60평이거든요. 그래서 60평 이상의 대지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나무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타워팰릿 한번 가보시게 되면 타워팰릿에 소나무 심어져 있거든요. 그게 억단입니다. 그래서 타워팰릿의 아파트 소장님은 아침에 출근하시게 되었을 때 소나무가 제대로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바로 해고당하신다더라고요. 괜한 이야기만 했나 봅니다. 우리 동네 아파트도 소나무 비싸지 않으십니까? 예, 잘 모르고 우리는 이제 기억하실 것은 그러한 조경 조치는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 시에 조경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경 생략에 관한 사항 찾으셨죠? 우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조경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경할 필요 없습니다. 1. 녹지지역. 나무 많다 적다. 나무 많습니다. 그래서 녹관 농자의 경우는 나무 많기 때문에 조경할 필요 없다. 그리고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그래서 이런 작은 공장의 경우는 조경 의무 생략하도록 되어 있는데 숫자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 보기 전까지만 해결하시면 되죠. 다만 이때 공장은 큰 공장이다, 작은 공장이다. 작은 공장이다. 그 개념만 잡아놓습니다. 4번 산업단지의 공장이라고 하면 각종 공해 배출 공장이 입주한 곳인데 이곳에 나무 심으면 잘 자라겠습니까? 고사해버리겠습니까? 고사하기 때문에 나무 심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번 축사는 소 외양간 보신 적 있죠? 요즘 소 키우면 돈 많이 버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송아지를 한 마리당 100만 원 정도에 사오면 다 크면 한 500에서 600 정도 받을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사료비 계산하다 보면 그 사료비가 한 300만 원 정도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한 달에 소 두 마리를 판매하게 되면 소 두 마리 판매하게 되면 자기 손에 딱 300만 원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소를 100마리, 200마리 키우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30마리 안쪽으로만 키우신다더라고요. 괜한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나 봅니다. 그렇게 이 소 키우시는 분이
가끔 소가 사료 다 먹고 나면 나무 뜯어먹지 않습니까? 그게 돈 천만 원, 이천만 원 들여서 나무 심어놓게 되면 걔들 소 간식거리거든요. 소에게 돈 들여가면서 간식거린 나무 심어줄 필요 있다 없다. 그래서 축사는 조경 의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돼지 축사를 만들 수 있는 곳, 돼지 축사는 군단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의 경우는 돼지 축사 절대 못 만듭니다. 근데 그 돼지 축사 만들게 되면 그게 한때 잘 나가면 몇십억 하거든요. 조성업가가 한 7억, 8억 정도라고 하면 소 다, 아, 돼지 다 키워놓고 팔게 되면 한 50억에 70억까지도 나가는 경우가. 나는 그런 분야에 대해 전혀 관심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7년 전만 해도 광해 안 하고 축사 자리만 찾아다녔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게 분 빌리고 다니면 돈 버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꼭 합격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십시오. 예, 가설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존속기간이 3년 이내입니다. 가설 건축물의 경우는 존속기간이 3년 이내인데 이 경우 나무 심게 되면 철거하게 됐을 때 나무도 함께 베어버리게 되거든요. 조경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8번입니다. 연 면적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 냉동 창고를 말합니다. 규모 작은 물류시설의 경우는 조경 의무가 생략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가로 속에 주거적, 상업적 각각 추천했습니다. 제외한다. 제외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경은 나를 위한 것입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냉동창고가 아무리 규모 작다 할지라도 사람 많이 다니는 주거적, 상업지역에 만들어지게 되면 조경 의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 상업지역의 연면적 10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건축하는 때 조경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상업적 주거지역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으로서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조경 대상이라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9번 자연환경보호지역, 농지역, 관리지역이라면 시골이죠. 시골에는 나무 많기 때문에 조경할 필요 없지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경우는 장래 신도시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조경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매번 시험에 나오게 되면 수치와 관련된 공장, 물류시설에 관한 내용을 자주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경과 관련되어서는 지금쯤이면 한번 나올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끔 들여다보면서 공장 규모, 물류설 규모에 대해 눈에 익혀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하실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대지와 도로사의 관계 1번과 관련되어 별표 하나에 놓으시고 꼭 관련된 내용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경 생략과 관련되어 별표 하나에 놓으시고 1500 미만이라는 것과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공장 건축하는 때 조경 의무 생략한다. 그 정도 봐놓습니다. 하단부에는 대지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인데 얘는 천천히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3번 건축물의 구조 설비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주십니다.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구성 요소인 구조 설비에 관한 건축 제한 규정을 건축법에서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설비와 관련된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주시는데 그 안전에 관한 내용으로 몇몇 사항들을 한번 봐놔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봐주실 것이 128페이지에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니은 찾으셨죠? 얘를 어떻게 보셔야 됩니다. 우선 기억을 그냥 봅니다.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하는 경우 한 줄 밑에 끝에 설계자는 설계자 추천했습니다. 구조 안전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건축물 구조 안전 확인하는 자는 건축사인 설계자가 구조 안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허멀입니다. 구조 안전 확인한 건축물 중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주 추천했습니다. 착공 신고하는 때 착공 신고 추천했습니다. 그 확인 서류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말합니다.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1번입니다.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확인되시죠. 그리고 2번입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한 줄 밑에 표준 설계도서 동그라미 넣습니다. 이 책 만들어지고 법이 바뀌었거든요. 올해 건축법은 10월 11월 달에 바뀐 적이 있고요. 12월 달에 한번 바뀐 적이 있고 1월 달에 바뀌었고 5월 달에 바뀌었고 7월 24일에 바뀌고 8월 15일 날 바뀝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11월 달에 바뀌는 게 있는데 그 11월 달에 바뀌는 것은 내년 목이죠. 건축법만 올해 꽤 많이 바뀝니다. 그중에 표준 설계도서와 관련되어 특례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이 표준 설계도서의 경우는 지금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준 설계도서가 전체 예외입니다. 예, 전체 예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조안전확인서류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끝에 단서 다만 단이라 해놨습니다. 단만이라 해놓으시고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해놓습니다.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은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개념 바뀌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될 테지만 지금은 그렇게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높이가 13m 이상의 건축물, 4번 처마 높이가 9m 이상의 건축물.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지붕 있는 건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뭘 한다? 처마라 표현합니다. 이 처마가 지표면으로부터 9m 이상의 건축물은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5번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의 건축물은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만 보고 쉬었다 하실 텐데 건축법상 구조 설비에 관한 다양한 내용 중에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건축부에서는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의 구조 안전은 설계자인 건축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지만 건축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경우에는 누가? 건축주가 언제 착공 신고 시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 우리 시험 볼 때까지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은 둘둘칩입니다. 둘둘치킨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둘둘 통닭 생각하시면 됩니다.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는 10m 이상 둘둘칩에 해당되게 되면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둘칩이라는 게 잘 정리하시고 입에 익혀지시게 되면 전체를 더하게 되면 14인데 전체에서 1을 빼버리면 13이 나오거든요. 건축물 높이가 13m 이상인 때는 서류 제출 대상이라는 것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둘둘칩, 10이 이제 익숙해졌다면 저 10에서도 1을 빼버리게 되면 처마 높이가 9m 이상. 그래서 둘둘칩은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결되셨다고 하면 이제 앞에 별표 하나 해 놓습니다. 아니, 별표 세 개 해 놓습니다. 별표 세 개 해 놓으시고 이러한 구조 안전 확인 대상 중에 특례 예외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목구조 건축물. 목구조 건축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옥이거든요. 지금 최근에 만들어지는 한옥은 다음 세대 보여주기 위한 용도이거든요. 한옥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규제를 강화시켜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서울 남산에 남산마을이라고 하는 한옥 여러 동 만들어놨거든요. 규제 대폭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통상 건축물은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인데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그래서 목구 점수불의 경우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데 대상이고 이에 못 미치면 서류 제출 대상 아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봐주실 것은 표준 설계 도서에 따른 건축물입니다. 종전까지 표준 설계 도서에 따른 건축물은 연면적과 관련되어서만 예외 인정했었는데 둘둘 10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표준 설계 도서에 따른 건축물은 서류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지금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은 층수가 3층이 들어갈지라도 10층짜리 할지라도 서류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연면적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봐주시는데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 창고 등은 우리 2번 보시게 되면 2번 보시게 되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한다 차셨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창고인이라면 또는 축사라고 하면 얘가 붕괴된다 할지라도 인명피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다만 이 창고가 축사가 2층이고 연면적 200제곱미터라고 하면 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지금 창고 축사 등은 무엇과 관련되어서만 연면적과 관련되어서만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예외 대상인데 이 창고가 2층 이상이라고 하면 그때는 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그래서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연면적과 관련되어서만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요. 반면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아파트가 15층짜리 아파트랄지라도 서류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올해 표준 설계 도서에 관한 내용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 토대로 해서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착공 신고 시에 확인 서류 제출해야 되는데 그 제출 대상은 둘둘 10입니다. 예외 인정되는 것을 꼭 한번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목구 건축물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부터 서류 제출 대상이고 표준 설계 도서에 따른 건축물은 형태가 둘도 10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출할 필요 없으며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의 경우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그것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9번 찾으셨죠. 단독택과 공동택 찾았습니까? 광해 단독택과 공동택의 경우는 규모에 관계없이 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그래서 막말로 1층짜리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인 단독택 또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서류 제출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그래서 단독택과 공동택의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이라는 것 그것 봐주십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